기주님의 사주를 보아자 하니 기주님이 참 욕심이 많으신 사주예요. 욕심도 많고 남아 어렸을 때부터 그래. 그러니까 기주님이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근성이 굉장히 강하고 또 사회생활을 해도 남한테 뒤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내 직업적인 면에서도 내가 월등해야 되고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월등해야 되고 그런 어떤 이 그게 너무 강박관념 같아. 사실은 맞아요. 그냥 내가 해야 돼서라는 것보다 그 강박관념이 어떻게 보면 숨통 막힐 정도로 맞아요. 그래요. 막 내가 나를 막 쥐어짜는 형국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실력으로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이러는 것보다 여기 기준님의 옥이나 이런 게더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야. 지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게그 사람이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닌데 어떻게 살았냐 싶고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강박관념과 너무 가치관이 뚜렷한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더 맞아요. 문제가 더 커졌다. 근데 그게 자손들한테도 내려간다. 내 자식에 대한 어떤 기대도 컸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긴 자식한테로 문제가 있어요. 차남자손으로 보자 하니 사주팔자가 평범한 사주팔자가 절대 아니고 남다른 사주를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아이의 사주는 도 아니면 모예요. 잘해서 착실하게 나가면 이 아이가 뭐 나랏밥을 먹을 수도 있고 명예로도 살수 있고 할수 있는 아이인데 그렇지 못하면 부모하고는 이별을 할 수도 있는 애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엄마 잘 생각해 봐봐. 이 아이가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는 근성은 있었어.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고 엄마하고 너무 비슷해. 엄마하고 어떤 성향적인 게 너무 비슷해. 그래도 니까 얘 자체가 엄마가 엄마는 어른이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얘는 아이라서 조절을 못한 걸로 보여요. 내 어떤 걸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걸할 줄을 모르니까 그 조절을 못하는 순간 그냥 아이가 어떻게 돼? 이렇게 왜 우리도 어른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놔버리면 그냥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물론 주변에 환경 탓도 있었겠죠. 친구들이나 뭐 주변에 이런 환경 탓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아이는 그런 어떤 분명히 강박관념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놔버리고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내 아들이 아니야. 지금의 내 아들은 그 전에 내 아들이 아니고 지금의 내 아들은 어떻게 돼? 그냥 엄마, 아빠가 무서워. 지금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용서를 받고 했어도 내가 잘해야 되겠다 얘가 깨달았어도 아직 엄마 아빠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떤 엄마하고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하는 거는 지금 다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거는 그런 거짓말이 너무 많고 또 얘가 예를 들어서 엄마의 그늘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얘가 따로 나가서 뭐를 할줄 아는 게 없단 소리가 나와요. 이 아이가.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 그래요, 자식이니까. 맞아요. 엄마 그늘 밑을 벗어나서는 얘가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것도 무서워요. 그러니 엄마의 기대나 아버지에 대한 기대나 그거에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끌려간다는 거죠. 맞아요, 끌려왔다는 선생님. 거예요. 제가 다 끌고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자기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언제 변하겠어요? 엄마가 너무 아들을 요렇게 했다라는 거야. 뭐지 이렇게 달고칠 때도 있고 하지만 너무 이제 얘 고집. 이 아이는 사주 태생이 부모하고 일찍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일찍 떨어졌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를
외국을 나가서 공부를 시키든지 일을 보냈어야 돼요. 그래 엄마가 지금 이 꼴을 안 봤어요. 근데 엄마는 그냥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고집을 부려서 가기 싫다, 외국 나가기 싫다, 딴 데 가서 공부하기 싫다 네. 라고 했으면 그냥 엄마가 그래 그 고집을 못 꺾은 게 아니지. 못 꺾고 엄마는 고집을 못 꺾었다지만 못 꺾은 게 아니지. 응? 차라리 더 어렸을 때 네. 제가 그런 결정을 했었으면 네. 꺾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럼요. 드는데 그때는 중학교 3학년 여름 때쯤은 너무 심하게 극에 달해 있었을 때거든요. 네. 저는 왜 보내려고 하면은 어떻게든 못 보냈겠어요, 선생님. 근데 그렇게 해서 보냈을 때 혹시라도 또 거기 가서 잘못될까봐 그 걱정이 돼서 그때 또 한 발 뒤로 물러났었던 그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조금 마음을 근데 항상 그랬어요. 2년 동안 이렇게 엄마랑 약속을 해놓고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또 바뀌고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저는 또 미쳐 죽고 그렇죠. 계속 이게 반복이 됐었거든요. 네.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순간 또 넘기고 네. 순간 또 넘기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이제 뭐라 말하자면 이제 불안증이 온 거야. 네. 불안한 거야. 네.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엄마의 성격이나 엄마의 성향을 아들이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엄마한테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네. 이제 그런 머리가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랬죠. 말 안 들으면 지원 10도 없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머리가 터지다 보니까 엄마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거짓말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는 게 다 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얘를 막 그 전에 내가 잡을 수 없을 만큼 못된 짓을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친구들하고 못된 짓을 하고 다니고 해서 지금 그것이 잠잠해졌다라고 네. 하면 엄마가 얘한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고등학교를 들어가 얘가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아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다 끝났다. 엄마는 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지금 네, 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지금 그거예요. 학교는 가야 될 거예요. 네. 친구들하고 놀아도 학교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아이는 엄마를 속이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엄마가 이해를 당하지를 못해요. 엄마가 이해를 당해야 돼. 이겨 먹어야 되잖아. 네, 못 이겨요. 엄마가 이해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얘 어떻게 보면 엄마 조정으로 자식을 갖다 끌어당기고 해야 되는데 네. 자식이 엄마를 지금 가지고 노는 형국이다 소리가 나와요. 네. 못된 걸 배웠어요. 못된 걸 배우고.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든지 지 원래대로 바꿔놔야 돼요. 네. 얘 마음속에 있는 네. 어떤 엄마한테의 어떤 기대치 때문에 네. 아니면 지가 그동안에 말 못하고 네. 지 혼자 끙끙끙 앓았던 와중에 네. 그 친구들 만나서 거기다가 해소를 네. 하고 네. 그죠? 거기다 해소를 하고 풀었던 거를 네. 또 이제 엄마한테 버림을 받고 내가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아니까 네. 그보다 더 흉측해진 거야 엄마. 그보다 더 흉측해진 거죠. 부모를 속여먹고 있는 건데 그게 더 흉측한 거죠. 가서 말썽을 피우면 눈으로 보이니까 가서 야단을 치고 끌고 오고 잡아오고 하지만 네. 마음으로 엄마를 배신하고 엄마를 속여먹는 건 그게 더 흉측하고 더 무서운 거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야. 얘를 여기서 건져내야죠. 엄마는 어떤 방법을 쓰셔도 얘를 건져내야만 돼요. 네. 아무것도 엄마가 아이가 이런다고 해서 엄마가 다른 거에다가 신경을 쓰고 뭐 한다고 해도 엄마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엄마가 자꾸, 엄마도 지금 이 자식 때문에 자꾸 자격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남의 자식을 가르치면서 내 자식을 못 가르치는구나. 자꾸 엄마도 자격지심이, 왜 엄마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엄마는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 내가 5기로라도 난 할 수 있어, 나는 1등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왔다 하면 지금 자식 때문에 네. 엄마의 어떤 그런 자격지심도 네. 있고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걸로 네. 보여요. 네. 그래서 얘 아들은 엄마가 어떤 방법을 쓰셔도 살려내셔야 돼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바뀌었으니까 믿었겠지. 네. 믿으셨죠? 네.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얘기를 하잖아. 얘가 지금 엄마한테 하는 어떤 행동들이 네. 엄마의 지원 없이는 지가 어디 가서 벗하고 놀아도 뭘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아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엄마한테 그리고 학교는 또 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 네. 학교는 가야 되고 그리고 얘 자체가 구질구질한 걸 싫어해. 맞아요. 구질구질한 걸 싫어하고 네. 내가 대장이냐. 네. 나는 다 가졌어. 네. 이런 게 너무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되잖아. 그것도 인문계를 가야 되잖아. 네. 그죠? 갈 수 있을까요? 못 가겠죠. 못 가요? 힘들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얘가 정말로 엄마가 그걸 아셔야 돼. 네. 얘가 진짜로 반성을 하고 네. 얘가 지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면 네.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해요. 그럼 엄마가 지금 내 말을 믿기 이전에 네. 얘가 하는 행동을 엄마가 지켜봤을 때 네. 얘가 정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 진정성을 가졌는가를 네. 엄마가 보시면 벌써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네. 이게 그냥 엄마한테 보여주기식인 건지 네. 엄마가 나를 어떻게 해서라든 어떻게 해서라도 엄마가 나 고등학교 보내줘 나 인문계 보내줘 라고 지가 하는 엄마한테 요구를 하는 건지 네. 얘가 정말 절실하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네.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엄마가 판단을 하셔야죠. 근데 내가 보는 지금 이 아이의 상황에 나오는 점사는 네. 지금 그거 뭐라 그래 잠깐 넘기려고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곧 인문계로 보낼 수 있어 우리 엄마는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어쨌든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엄마가 해주겠지 그런 그렇죠.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그 막 정신과도 다니고 누가? 제가요. 잠을 못 자서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뭐가 하나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막 모든 게 다 엉망이 돼버려요. 특히 그게 이제 자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일이고 뭐고를 떠나서 선생님 말씀만 따나 내 새끼는 저러고 있는데 남의 새끼 가르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맞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느낌도 들고 속상하죠. 네, 많이 속상했어요. 근데 또 주변에는 왜 이렇게 전부 다 잘하는 자식들밖에는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자격심도 되게 컸고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계속 해나갈 괜찮을까요, 선생님? 하셔야죠. 하셔야죠. 왜냐하면 뭐 사주에도 네. 내가 뭐 집에서 살림하고 먹고 놀아라는 사주는 아니고 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못하는 사주라는 네. 거예요. 앞으로도. 네. 그죠? 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라는 거고 네. 또 내년에 가서 네. 여기 엄마가 네. 뭔가 문서가 바뀌는 게 보여요. 네. 내년에 네. 내년에 가서는 뭔가 문서가 바뀌는 일이 있다. 문서가 늘어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보여.
그렇게 엄마 일은 엄마가 아무리 나 죽겠었어 뭐 해도 해 나간단 말이야. 아 맞아요. 너무 힘들어도 그냥 이 악물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계속 해 나간다고. 해 나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네. 그 계획대로 해 나가고 그래. 이게 자식 때문에 무너졌지 내 인생이 내가 네. 뭘로 무너진다 네. 내리막 탄다라는 게 없었던 사주로 네. 보여요. 네, 여기 맞아요. 엄마가 네.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아이의 어떤 문제는 방법을 쓰세요. 네. 방법을 쓰셔서 네.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지금 이참에 여기서 건져내셔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시면 엄마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엄마가 명예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애가 구렁텅이에서 있는데 애가 애가 너무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예요. 머리 좋아요 선생님. 네. 너무 똑똑한 애인데 네. 이 똑똑한 머리가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얘가 욕심이 있어서 외국 나가서도 지가 공부를 하고 이래야 되는 머리가 지금 다른 머리로 지금 그 머리를 다른 데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제자리로다가 돌려놓으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도 사실상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라 지금도 늦었다고 그런다는 생각 안 해요. 네.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늦지는 않고 지금이라도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귀신의 신 것 같이 아기가 자기가 없잖아. 자기 주체가 없잖아. 네. 그러면서 그냥 애가 막 이랬다 저랬다. 네. 네. 변덕도 심해졌을 네. 거라는 거예요. 네. 그죠? 변덕도 심해지고 기복도 심해지고 얘가 얘를 주체 못하는 거. 그러니까 애가 많이 변했을 거야. 아마. 네. 꼭 친구들,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뭐 그런 거라기보다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자세히 봐야 돼. 애기 눈빛도 달라졌을 것이고. 네. 눈빛도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랬어요. 한동안은. 그쵸? 진짜 미친놈 같았어요. 그렇죠. 네. 엄마가 얘 눈을 보면 네. 엄마가 좀 무섭고 네. 찌릿찌릿했어야 돼요. 네. 그랬어야 돼. 더 막 이상의 더 뭐 큰 사고 안 친 것만 해도 아직까지 내가 봤을 때 다행스럽다. 왜? 왜냐면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면 이 아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네. 엄마한테 거짓말을 시키고 하는 거는 이 아이 조정이 아니에요. 얘가 감히 아빠를 속이고 엄마를 속이고 얘가 그랬던 애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 전에 얘가. 근데 지금은 엄마한테 그렇게 하고 엄마한테 매달리는 것 같아도 엄마를 이용하는 거지 매달리는 게 아니야. 냉정하게 얘기해주면. 네. 그랬을 때 이 아이 조정이 뭔가를 찾아내셔야죠. 네. 이 아이 조정이 뭔가를 찾아내셔서 네. 그거를 이 조정이 이 아이한테 걸린 어떤 거를 풀어내세요.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잡으셔야 돼. 그래야 엄마 일은 걱정할 거 없어. 네.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내년에 엄마 문서 늘릴 일이 있으시죠. 네. 그죠? 이렇게 문서 늘어가고 엄마가 식구 늘려가고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엄마가 지금 궁금하고 답답할 건 없다라는 거야. 아, 네, 저는. 그럼. 네. 하는 대로 엄마가 욕심껏 할 수 있는 사주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네. 이렇게 얼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야 된다. 네. 이 아이를 조정을 해야 된다. 이 조정을 하는 거를 풀어내야 된다. 이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공을 좀 들이세요. 네.